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 시국에서는 좀 가정의 달이 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긴 좀뭐뭔 말이래. 어쨌든 요즘 이제 가정의 달의 의미도 약간 이제 코로나19 시국에 좀 약간 관점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새로운 관점을 한번 좀 오늘 이 컨텐츠 약간 말미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약간 좀 그래, 기존에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해서 좀 주요 기념일들, 좀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이제 뒷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틀은 일단은 PPT 글씨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 시체를 바꾼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원래 기존에 썼던 그 폰트들도 뭐 저작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좀 이제 그동안 썼던 이 굵은 글씨가 사실은 이 어벤더웨어예요. 어벤더웨어 이제 저작권 권리 행사를 좀 약간 포기한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사후 지원이 없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맘대로 써도 되느냐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다만 변수는 있어요. 이 폰트 저작권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는 그 권리 행사가 됐었는데 그 폰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뭐 이제 MS 워드라든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뭐 한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글 2010까지 나왔던 폰트들은 아마 터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 2014부터 나오는 글씨체들은 그 한컴 소프트웨어 밖에서는 아마 뭐못 쓴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MS 오피스 썼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맑은 고딕 있죠. 맑은 고딕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권리사 따로 있어. 그런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있는 폰트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MS 오피스를 정품으로 사서 쓰고 있으면 뭐라고 안 하겠다 정도는 하는 것 같아. 정품으로 사서 썼다면 그냥 써라. 약간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좀 꺼림칙하죠. 그래서 그 한양 폰트 이런 게좀 약간 어벤더네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안 건드려보고 좀뭐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계속 아마 쓰든지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래서 좀 이리저리 한번 좀이 상황을 좀 지켜보느라. 그래서 좀그 당분간은 뭐제 영상 자막이라든지 뭐 PPT 그 폰트라든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념을 해 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요즘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PPT 본문 글씨 이 서울남산체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제약은 없어요. 지역에서 만든 글씨체들은 보통 크게 제약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생각. 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요 기념일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시국에 맞춰서 새로운 고찰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좀 약간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정의 달 한번 이제 시기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부르죠.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통 노동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5월 5일에 기념하죠. 그리고 이제 5월 5일이 고려대학교 개교 기념일이기도 해요. 이게 고려대학교가 사실 옛날에 이제 그 천도교가 굉장히 교세가 강했을 때는 고려대학교를 천도교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췄을 수도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죠. 또그 그다음에 이제 인천 김성수 부통령이 그 나중에 그 고려대학교 이쪽 뭐 이사장 맡을 때는 그땐 또 천도교에서 넘어갔거든. 그다음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과 세계적 십자의 날, 네, 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또 동국대학교가 개교기념. 그리고 러시아 한적으로 5월 9일 승리의 날 지내고 있고요. 5월 11일 입양의 날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에 아마 그냥 껴서 넣은 것 같아, 입양의 날은. 그리고 5월 12일, 이거는 국제기념일이에요. 간호사의 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또이 기념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5월 17일이 찾아보니까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이더라.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뭐, 그쵸. 요즘은 그 남성, 여성,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의 성별을 구분을 해놓죠. 요즘 설문조사 이런 거할 때. 물론 나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고, 그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네, 그쵸. 남성과 여성. 이두 가지의 성까지만 일단은 교리로 인정을 하죠. 자, 그리고 5월 18일. 이건 가정의 달과는 별개긴 한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날이 경희대학교 개교 기념일이야. 그리고 5월 19일 발명의 날이고요.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그리고 5월 21일 이거는 기념일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부부의 날. 그리고 5월 25일은 방제의 날이고 5월 31일 바다의 날이고.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은 미국인 메모리얼 데이로 기억을 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날. 좀 법령도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에 관한 법률인데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고. 어린이 주간은 나도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어린이 주간. 네. 그래서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 된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달로 정해놓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 가장 큰 이벤트거든. 일단은 그리고 어린이날은요, 우리나라의 그 각종 휴일과 관련된 법률들 중에서 위상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명절을 제외하고 대체 휴일제가 우선 적용되는 날이 지금으로서는 어린이날밖에 없거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는 각종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제를 다 넣자 했는데 아직은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 경제 그 재계라고 하면 흔히 이제 그 기업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이제 재계 신년 인사회 이거 좀 어디 초청받아서 간 적은 있어. 그런데 전면 실시가 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사실 이거는요, 그 산업 카테고리에 따라서 쉬어도 되는 산업계가 있고 쉬면 안 되는 산업계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아직 대체 휴일제가 전면 실시는 못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날하고 한가위 연휴. 그래서 설날이랑 한가위 연휴는요,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 한해서 대체 휴일제를 쓰고 있어요. 아, 1월 1일 신정은 겹치더라도 안 써요. 어차피 그날 하루만 쉬거든. 그리고 한가위 연휴는요, 개천절이 겹치더라도 대체 휴일제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개천절은 동급으로 본 거야. 보통 개천절이 겹치는 날 있었거든. 그 2009년 추석이 진짜 한가위가 진짜 대박이었던 게 한가위 당일이 10월 3일 개천절에다가 토요일이었어. 뭐 그날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어린이날은요,
토요일이 겹쳐도 돼요. 그리고 부처님 모신 날이 겹쳐도 돼요. 다음 날을 쉬면 돼. 그럼 이제 달력 요일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럼 이제 어린이날이 만약에 5월 5일 토요일이라면요.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 아, 야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쨌든 달력 요일을 계산을 하면요.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랑 금요일날 시작하는 평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년이라 하면 2월에 29일이 없는 애겠죠? 그런 날은 보통 수요일이 어린이날이더라고. 그리고 사실 2월 29일 이후부터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수요일이면 한글이랑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죠. 한글이랑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고, 그리고 어린이날이 수요일이면 현충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이 일요일이 돼요. 정말 뭐 같죠? 네. 그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면 반대로.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토요일이고요. 어린이날이 목요일이면 한글날 크리스마스 일요일. 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어린이라는 이 어원이 생긴 것도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영어에서는 어린이 한 명을 child, 그리고 어린이 여러 명을 children이라고 불렀죠. Children, Children's Day. 네, 발음 연습해 볼까요? Children, Children. 네, 나는 영어 강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뭐 아이, 애새끼. 아, 이게 진짜로 옛날에 있는 단어였어요? 네. 어쨌든 되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좀 어린이라고 약간 뭐 이게 존중한 격의 명사예요, 어린이는.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가 의무교육 제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서당, 이 어릴 때 서당에 가서 뭐 그래 1단계 천자문 글씨 천자문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 천자문 떼고 나면 뭐 소학, 명심보감, 뭐 동몽산습 막 이런 거막그 배웠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런 단계까지는 보통 서당에서 배우는데, 이 서당이란 게 지금의 우리 그 초등학교처럼 공짜로 다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서당을 가려면요, 그 서당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먹고 살수 있게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생기기 전까지,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훈장한테 쌀을 갖다 주든가, 뭐 그런 훈장이 먹고 살수 있게 좀그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학비를 내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선비들은 농사를 잘안 지었거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 교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안 형편이 딸리는 집안은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육 격차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과거 제도에서 그 조선의 과거 제도는 원칙적으로 그 일반 이제 상인이라고 하죠. 단상 제도니까 상인들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돈 없으면 공부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격차가 생긴 거지. 네. 그랬는데 이제 근대식 학교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내보내요. 특히 이제 소학교 때까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적었어요. 매헌 윤봉길 의사도 3.1운동 이후에 그 일제 교육령에 의한 그런 교육을
받는 학교를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 일본이 그 문화 정책을 시행을 하죠. 이 문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이때부터 국민학교가 돼요. 국민학교가 되고 그 유명한 그 국민학교의 약자가 황국신민학교예요. 그래서 그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시키고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좀 꺼림칙하게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는 티 없이 맑고 순수하며 마음껏 뛰놀고 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이 계몽 운동가잖아. 소파는 그랬는데 일제강점기 현실을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소파는 이제 보성 전문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제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성 전문학교 이후 이제 학교가 무기한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정책으로 바뀌는 그 시대 때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 대학 철학과라고 한다. 근데 그 유학 중에 막 동화도 쓰고 그 그러니까 잡지 어린이도 사실 편집은 다 일본에서 해요. 그러니까 소파가 쓰는 거는 다 일본에서 썼고 인쇄만 이제 서울의 그 천도교 이쪽에 다 바뀐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꿈을 좀 심어주고자 해서 잡지도 발행하고 어린이 계몽 운동을 다한 거야. 그리고 이제 방정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천도교가 1921년 천도교 수년회를 주식해요. 그러니까 3.1운동 전후로 우리나라 민족 계몽에 사실 이 천도교랑 개신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민족 대표도 천도교랑 개신교가 제일 많았잖아. 개신교는 뭐 종파별로 8명씩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천도교가 영향력이 컸던 시대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고인 사건 때 프랑스 사람이었던 네, 귀스타브 샤를마리 위텔 대주교가 좀 막장짓을 해가지고 네 나는 성당 다니더라도 할 말은 해요. 그래서 가톨릭 쪽은 사실 이런 계몽 쪽은 많이 못했었을 때는 자 어쨌든 소파가 손병희의 사위였다 보니까 의암의 사위였다 보니까 그 이제 1921년이면 아직 의암 손병희가 살아있었을 때예요. 이때는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영향력이 좀 있었을 때야. 그래서 천도교 수년회가 좀 조직이 됐고요. 그 1922년 4월에 계속 각 소년운동 단체들하고 언론사들의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돼요. 이때는 일제도 어린이날을 만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1920년대가 일제가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초기거든. 그 이때 이제 막 1920년대에 그 경복궁에 그 옛날 그 중앙청 자리 있죠. 총독부. 그 건물이 세워진 시기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문화정책이라면서 학교 교육 뭐 그래. 교육? 교육 이게 어린이날 제정도 어린이 교육의 취지에서 그래. 해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뭐 응? 뭐 만세 운동 이런 것도 하겠니?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들의 입장은 네. 알아서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린이날 행사에서 뭐 그래. 애들한테 막 응? 그 독립군의 국가를 막 부르게 먹으면 그러진 않죠. 뭐 독립군의 국가 알죠?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소파가 계속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923년에
순수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였던 어린이가 창간이 돼요. 잡지 이름이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도교에서 만들어요. 이때는 천도교에서 만들고 그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색동회가 생겨요. 색동회는 그러니까 범천도교야. 그리고 이제 1923년 이제 4월 17일에요. 각종 이제 그런 어린이 계몽 이런 조그만 단체들이 모여서 통합으로 조선 소년 운동 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이런 막 협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 일본도. 원래는 식민의 해산 이후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923년 5월 1일에 드디어 색동의 창립 기념 행사를 해요. 행사 겸 어린이날 행사도 이때 같이 개최를 하는 거야. 왜냐면 어린이날을 5월 첫날로 하기로 했거든, 이때는. 자, 그랬는데요. 문제는 5월 1일이 노동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절이니까 어린이만을 위한 기념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이날 행사를 좀그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이쪽 그 조직에서도 노동절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5월에 첫 번째 일요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기념일이 계속 바뀌어. 그러다가 1931년에 이제 소파가 고혈압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랑 아마 신부전증이 아마 겹쳐서 죽었을 거야.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방정환이 고혈압이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아무래도 이제 손병희의 사위가 되면서 그동안 좀 이제 집안이 궁핍했었거든요. 그 방정환의 집안이 원래 가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 이후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천도교 들어간다면 나중에 그 손병희의 눈에 들어서 사위가 됐는데 그때부터 좀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게 된 거야. 그래서 비만 아저씨가 됐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듬직한 아저씨가 되는 바람에 고혈압이 왔다고. 그래서 1931년에 이제 소파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손병희도 없고 방정환도 없고 하니까 이 천도교 교단이 원래 그 손병희하고 방정환 쪽그 이제 그쪽이랑 친했던 계열이 좀 세력이 약해지게 돼요. 뭐그 안에서도 친일이 생기고 뭐좀 내가 천도교 신자는 아니니까 좀 이래저래 많이 복잡하게 교단이 여러 분열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1930년대 일본이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죠.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해요.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되면서 1934년에 어린이를 강제로 폐간시키고요. 그리고 1937년에는요, 소년 단체도 해산시켜요. 1937년이 언제예요? 그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그 중국은 그 이전에 계속 그 침략을 했는데 중국이 제2차 국공 합작을 통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의 전쟁은 1937년에 시작이 돼요. 이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랑 같이 끝나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이때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요일도 학교 수업을 시켜요. 왜냐면 그때 어린이날 행사가 5월 첫 번째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에 애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그 일요일에 학교에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못 나오니까 어린이들 못 나오니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도교에서는 1939년부터 어린이날 공식 기념 행사가 이게 중단이 돼요. 사실 이때는요, 1939년 이때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다 보니 유럽에서도 솔직히 이제 세계 전체가 전쟁 시국에 뭐 이런 행사 언제 뭐 하겠어요? 못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됐어요. 1945년 8월에 광복이 됐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각종 단체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요. 조선어학회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결국 광복 때까지 더 이상 활동을 못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한글학회로 새롭게 조직을 해서 이제 사전을 완성을 했죠. 근데 사실 그큰 사전도 한국전쟁 끝까지 끝나고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46년에는 잡지 어린이가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고, 그 어린이날 행사도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다음에 첫 기념행사가 5월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1946년 5월 5일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 5월 5일에 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정해요. 기념일을 또 바꿔. 날짜가 달라지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 요일과 관계없이 5월 5일로 어린이날 행사를 고정을 시키기로 해요. 그랬는데 이 1951년이랑 1952년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어요. 이때는 못하지. 한국전쟁 피난 중인데. 그러다가 이제 1953년은요, 당시 이제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좀 전쟁이 좀 소강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중앙청에서 행사를 했는데, 자, 중앙청이다 보니까 이제 경무대 근처에서 이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가 참석을 해요. 프란체스카 도널리가 참석을 하고, 1954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당시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옛날에는 경성 운동장으로 불렸다가 서울 운동장으로 불렸다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됐고, 지금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지만 DDP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때는 대규모 행사 매스 게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야구장이랑 축구장이 있었잖아, 운동장에.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이 생기기 전까지 그 이때는 서울운동장으로 불렸거든요. 여기서 그런 대규모 행사들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동대문 운동장이 없으니까 경기장이 하나 없어진 거지. 그리고 이제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가 되죠. 자, 그리고 1960년 5월 5일은 기념행사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직전에 4.19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 후 수습식이었기 때문에 5월 5일 행사가 없었어. 왜냐면 그 허정 과도정부 시대였잖아. 과도정부 시대에서 대통령도 없고 그 허정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어쨌든 기념행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됐고, 국어교과서에 소파 방정환이랑 어린이날과 관련된 내용이 등재가 시작돼요. 국어교과서, 이때는 아마 국사교과서가 없었나? 지금은 이제 한국사교과서로 옮겼고, 그리고 이제 1967년에는요, 가장의 거리행렬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서울운동장 해서 그냥 종로를 쭉 걸어요. 그 DDP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로를 쭉 걸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부처님 오신다 행렬이랑 똑같아요. 부처님 오신다도 흥인지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계사까지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날 행렬은 조계사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종대로에서 좌회전을 해. 세종대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서울시청까지 걸어갔다고 그래요. 자, 그랬고, 네. 1970년대. 이때는요,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 이제 법정 공휴일까지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73년 5월 5일에 그 광진구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개장을 하죠. 내가 전에 어린이대공원 갔다 온적 있죠?
한글날에 가긴 했어, 사실은. 내가 그냥 한글날에 좀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거를 갔거든. 그렇고. 그 안경 쓰고 라면 먹기 대회? 그거 같나? 푸파 대회? 그 다음에 1979년에 세계 어린이의 해 기념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행사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장충체육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그 체육관 투표가 이때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던 그 시대였죠. 그래서 장충체육관에서요. 호텔신라 옆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이후 정부 주최 어린이날 행사를 이때부터는 청와대 진행으로 바꿔요. 장충체육관이 아니라. 이게 전두환 씨가 이때부터 청와대에서 하기로 바꾼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청와대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안 됐던 거였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부터 청와대는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요 위성 사진에서는 안 찍혀요. 그런데 위성 사진에서는 안 찍히는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일반인이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아마 좀 힘들긴 한데 원래는 청와대를 공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98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날과 관련된 조문이 그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81년부터는요, 이제 전두환 씨가 특정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청와대 공식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1983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MBC의 창작토교제가 어린이날에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1987년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TV판 국산 애니메이션이 이때 TV판 최초로 나온 게 뭐, 그 떠돌이 까치 있죠? 그막 노래가 그거였는데 막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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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까치 뭐 어쨌든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거밖에 기억 안 나? 그 떠돌이 까치? 내가 알기로 그 까치가 야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달려라 호돌이. 네, 호돌이가 나온 것만으로도 짐작하겠죠? 1988 서울 하계올림픽 캐릭터 호돌이. 네, 그 호돌이예요. 그게 방영이 된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요, 그좀 사고 소식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2006년 행사 때는요, 이제 그 어린이날 때 공군이 막 에어쇼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날 공군 대위였던 김도연 대위가 축하 비행 중에 추락사고로 순직해요. 그래서 순직할 때 소령으로 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령으로 추가 추서가 돼.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이때는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박근혜 씨가 그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는 바람에 3월에 대통령에 파면이 돼가지고 5월 9일까지 대통령이 없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초청을 해요. 권한대행 자격으로 초청을 하고 5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가상현실로 청와대를 초대를 했었다고. 그리고 2021년에는요, 아예 특정 학교를 이제 어린이들을 초대를 한다고 화상으로 연결을 했어요. 비대면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청와대랑 비대면 통신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뭐 Q&A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랑 김정숙 여사랑 둘이
막그 캐리커처럼 어쨌든 그 이런 그 아트 있죠 글씨 이거 그 이름표 달고 대통령 문재인 뭐 대통령 부인 김정숙 뭐 이렇게 뭐 이름표 달고 그 행사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과 관련된 핫플레이스 당연히 말해 뭐해 놀이공원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학교들도요. 어린이날 전후로 학사 일정들이 뭔가 굵직한 행사들이 많아요. 그 4월 말에 과학의 날 행사가 있죠. 4월 말에 과학의 날 행사가 있어서 그나 중학교 때는요. 그 중학교가 아예 과학의 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에 하루 동안 수업을 안 했어요. 하루 동안 수업을 안 하고 그냥 각종 뭐 행사들을 한 거야. 뭐 로켓 발사 막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그 아니면 뭐 과학 상자 조립 막 이런 거 하고 아마 그게 수행 평가에 반영이 됐나? 진짜. 스턴트 날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5월 초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녔던 학교는요, 그, 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5월 4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런데,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요, 어린이날을 끼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날 다음 5월 6일에는요, 항상 시험을 세 과목을 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험에 세 과목을 본 거야. 5월 6일에 항상. 왜 그랬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뭐봄 체육대회. 보통 어린이날 전후로 체육대회 하는 초등학교가 많았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이 시기에 실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5월에 이제 중간고사가 했어.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뭐, 이제 고등학교 뭐 1, 2학년까지 수학여행 가고, 이제 수학여행 마지막 날에 고3도 소풍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니면 아예 4월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3 소풍을 그 1, 2학년 수학여행 하는 그 1, 2학년 수학여행 하는 그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는 이유가 사실 좀 있어요. 그 선생님들끼리 그날 회식하거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춥기는 한데 그 비발디 파크의 오션월드 있죠? 홍천에. 거기는요, 어린이날이 되기 직전에 야외존을 열어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작동요제를 2010년까지 어린이날에 방송을 했는데, 그와 또 별개로 어린이에게 새해 생명을 해가지고 뭐 희귀병 돕는 방송 뭐 이런 걸, 리퀘스트 방송 이런 걸 했나 봐. 그래서 1990년만 그땐 연말 분위기라고 12월 15일에 하다가 1991년부터 어린이날로 그 옮겨서 했고 그이 방송이 원래 매년 지속을 하다가 2020년만 코로나19 때문에 5월 5일에 못하고 12월 13일에 늦게 방송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2020년 5월 5일에요. MBC가 대낮에 보통 이런 거 낮에 방송 편성하면 되거든? 근데 KBO 리그 개막전 중에 한 경기를 지상파 중계를 맡은 거. 그러니까 사실 2020년 5월 5일은 그날 그 화요일이었는데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프로스포츠 경기들을 못 열다가 이제 무관중으로라도 5월 5일에 지연 개막이라도 한게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제대로
다시 개막한 거 처음이 야구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들이 다 중계를 하나씩 맡은 거야. 좀 나름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군대는요, 원래는 어린이날에도 입영 행사를 했어요. 근데 2015년부터는 어린이날은 안 해요. 그리고 KBO 리그 5월 5일이 월요일일 경우는요, 5월 2일 금요일에 경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KBO 리그는 어린이날이면 항상 그날 낮 경기를 하고 경기를 하기 전에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 후 14시 낮 경기를 하는데, 그 만약에 5월 5일이 월요일이면요, 직전 5월 2일 금요일 경기를요, 5월 5일 월요일에 낮 경기를 대체를 해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껴있는 3연전은 일부러 특정 라이벌 매치를 편성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다른 팀의 경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잠실만 라이벌 매치를 편성을 해요. 잠실만 LG 트윈스하고 두산 베어스의 시리즈를 만들어요. 어린이날은 무조건. 가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 예외 중에 한 번을 내가 어린이날 직관을 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경기가 그 해트 타이거즈가 아마 잠실 원정 경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아마 그때 임창용 선수가 그때까지 마무리하다가 ERA가 0이었을 때였거든. 그다음에 이제 두산 베어스의 징크스는 뭐냐면요, 어린이날 시리즈 3연전을 위닝 시리즈를 하면 그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다는 징크스가 있어요. 좋은 징크스지.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5일에 지연 개막을 해요. 그래서 2020년은 5월 5일이 개막전이었어요. 당연히 무관중 경기였고요. K리그도 어린이날이 되면요, 이제 슈퍼매치, 보통 FC 서울이랑 수원삼성 블루인즈를 이제 슈퍼매치라고 하는데, 수원삼성은 여러분들 그 국대 축구 볼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거 있잖아. 그게 원래 수원삼성에서 시작되는 응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삼성의 인기팀이 된 거고, 그 수도권 팀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FC 서울 서울팀이잖아. 그래서 이제 경수 더비가 된 거지. 그래서 슈퍼매치라고 불러요, 이 국내에서 제일 인기 있는 두 팀. 그리고 동해안 더비. 동해안 더비도 있어요. 이 동해안 더비 강원도 팀은 동해안 팀은 없고 그 울산현대랑 포항스틸러스. 그리고 호남 더비도 있대요. 전북현대모터스 전주에 있죠?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는요, 광양에 있어요. 어쨌든 이두 팀도부터. 그리고 이제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개막전이 5월 8일이어가지고 이때 안 했어요. 그리고 KBL 같은 경우는요, 보통 5월 5일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열리는 때예요. 그 KBL은요, 그 원래 포스트 시즌에 6팀이 하잖아요. 그래서 3등하고 6등, 그리고 4등이랑 5등이 1라운드를 붙어요. 6강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4강 플레이오프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3등이랑 6등 매치에서 이기면 2등이랑 붙고, 아마 그리고 뭐 4등 5등 매치에서 이기면 아마 1등이랑 붙고, 아마 그러겠죠? 그렇게 붙고 거기서 이기는 팀들이 챔피언 결정전에 치르거든요. 그 챔피언 결정전이 5월이에요. 그 미국은 그 NBA가 거의 6월까지 가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버이날, Parents Day. 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복지법에 있다?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사실 이 어버이날은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갖고 온 기념일이에요. 역시 미국 영향이 커. 5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인 마더스 데이거든.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1956년부터 5월 8일 어머니날로 시작을 했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정이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서는 그 카네이션을 그 따다다 주는 걸로 유래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통 이 카네이션은 붉은색 계열로 선물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바치는 카네이션은 흰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 이제 그 친구로 알고 지내는 이제 도예 작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대표 브랜드가 있죠. 도자기 카네이션. 5월이 가정의 달 5월이 최고의 피크 시즌인데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현금을 더 좋아한다는 네 그런 썰이 있어요. 현금을 더 좋아한다는 썰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 페런츠데이 기념일 의미 변질로 좀 이제 피해가 좀 심하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기념일이 변질돼 버리면서 좀 사실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폭력 피해자들한테는 좀 그래 좀 뭐가 영 좋지 않은 날이기는 해.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에 대해서 휴일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2018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 Teacher's Day. 사실 스승의 날은요, 그 세종대왕 탄신 행사랑 같은 날에 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그 조선의 세종 탄생일이 1397년 명나라 대통령 기준으로 4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율리우스 달력으로 환산하면 1397년 5월 7일이 되고 그걸 다시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5월 15일이 돼요. 그래서 5월 15일에 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대에 자격룰을 발명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는 독자적 표준시를 따라가요. 대통령 달력만 그냥 대통령으로 하고 그 표준시는 원래 그 몽골 연경 표준이었었다가 네그 이제 장영실에 의해서 각종 발명이 이뤄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표준시를 써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는 그 서울시를 쓰죠. 서울시. 원래는 이제 막 그리고 평양이 우리하고 시차가 또 30분이 달랐는데 그 2018년부터는 다시 북한이 표준시를 서울로 맞췄죠. 그렇고. 그 이제 처음에는요. 5월 8일에 논산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제 어버이날하고 겹친다는 게좀 문제였었어. 행사가. 그래서 겹쳐서 일주일 미루기로 했어. 그 다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그 5월 15일이 우연히 네, 세종 탄생 기념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중고는 대부분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 다음에 오전 수업만 했죠. 그래서 그 근데 선물이 빙자를 해서 뇌물 받는 날로 변질이 됐고 그리고 네
그 2017년 기준으로는 사실상 행사를 안 해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스승의 날에 등교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옛 선생을 찾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스승 찾기 서비스가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자기 연락처를 거기다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다고 해.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이 아무래도 좀 교육적인 기념일이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기규기념일을 스승의 날로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10개 대학교가 스승의 날이 기규기념일이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날 5월 21일이죠. 커플스 데이. 그 1995년에 창원의 권제도 목사 부부가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왜 5월 21일이냐? 가정의 달이 5월에 있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를 기념을 한다 해가지고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던 거지. 둘이 하나 데이 행사가 있고요. 그 매월 21일을 둘이 하나 데이로 그 기념을 하는 그 내가 아는 이그 뭐냐 협회장이 한분 있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그 저자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은 되게 그 부인 분하고 되게 친하게 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하고. 그 2003년에는요, 결국 이제 부부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까지 생겨가지고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래서 2007년 5월 21일부터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이 됐지만 아직 법정 공휴일까지는 안 돼요. 아마 공휴일되면 욕먹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까지 못간 이유는 사실 부부의 날이 200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이 됐는데 이게 기념일이 된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 및 경제 문제로 인해서 특히 IMF 터진 이후로 가족들이 막 분리돼서 찢어져서 살고 해체되고 막 이혼으로 해체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런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막 옛날에는 막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30대에도 결혼 안 하죠? 네. 요즘은 30대에도 안 해.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가 되는 거야.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에 피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새로운 관점. 약간 새로운 관점을 내가 여기 이제 네 가지 테마를 좀 설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어린이날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 자, 어린이들의 인권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신장되지 못했다는 걸나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인이 사건이었죠. 그 정인이 그 양엄마 지금 무기징역 선고됐죠. 네, 무기징역 선고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해 부모들 어버이날도 과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 그런 뭔가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들인가?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부모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통해서 정인이 사건은 내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선생님들은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녔죠.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체벌이 너무 과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나치게 군기 잡는 선생님들이 있었지. 그 옛날에는
고등학교에 교련이 있었죠. 그 지금도 뭐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나왔던 고등학교도 교련 선생님이 있었어. 교련 선생님이 있었어요. 2학년 부장이었어.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선생님들이 군기를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몰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련 선생님은 네, 군대 얘기만 많이 하더라. 왜냐면 장교 출신이거든. 어쨌든 뭐 그런 또 재조명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과거에 되게 체벌 많이 했던 선생님들이 또 생각이 나니까 그건 보류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 그렇게 체벌을 많이 받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내가 워낙에 뭐 불량한 행동을 했던 학생도 아니었고. 자,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보면요, 그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피해자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이 솔직히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나도 학폭 피해자였죠. 나도 내가 학폭 피해자였다 보니까요, 결국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 폭력 문제에 대해서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못했어요. 사실 나는 그게 두고두고 한이 돼. 그렇고요. 자, 그리고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못된 이유는 솔로들이 생각하기에 그 이제 부부의 날은 솔로들이 뭘 기념을 해요? 그 커플들을 위한 날?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인데? 말해 뭐해요? 간단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부부의 날, 그래,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면야 그러면 뭐 기념을 하겠지만은 결혼할 사람이 뭐 있어야 기념을 하죠. 사실 내가 이제 요즘 부부의 날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상형 월드컵이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상형 월드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좀 지금 고민이 있는 게그 이상형 월드컵 각종 그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군들에서 좀 약간 지금 좀 약간 언급을 하면 조금 약간 나한테도 논란이 올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좀몇분 있어서 사실 이번에 그 부부의 날에 이상형 월드컵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네. 아직은 할지 안 할지 결정 못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가정의 달좀 그래, 가정의 달 코로나19 시점에서의 가정의 달. 그래. 코로나19. 응? 집에서 함께해요. 집에서 함께해요라는 해시태그까지 나오면서 그 SNS나 유튜브에서 그런 해시태그까지 나오면서 다들 그러면 집에서 뭐 해? 가족들끼리 뭐 돈독함을 다져요? 극과 극이다, 그것도? 되게 화목했던 가정들은 그동안 뭔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좀 있었던 집안은 그동안 좀 곪았던 상처들이 코로나 때문에 터져. 그러니까 그 하루에 좀그 가족들 사이에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좀뭐 시간이 좀 필요는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24시간 같이 있어봐. 평소에 못 보던 루틴들을 보게 돼요. 막 집에서 막 청소도 안 해. 뭐 빨래도 막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도 또 있었어. 집에만 있다 보니 이혼한 사람들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래. 오죽하면 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TV조선에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그 버라이어 그 예능을 참고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이혼했어요를 하죠. 근데 솔직히 그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서 헤어졌던 부부들이, 그것도 극과 극이다. 헤어졌던 부부들이 둘이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를 좀그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재결합은 안 하더라도 화해는 해요. 그 재결합은 안 하더라도 그 화해를 하는 경우는 있어. 그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틀어졌구나. 그래서 뭐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이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그 가족 행사 이런 거, 이제 애들을 낳아놨으니까 애들을 낳은, 이게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이제 계속 만나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가족 행사 이런 거. 거기서는 이제 그냥 친구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쵸, 부부의 날.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이혼했어요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저 부부들은 뭐가 문제다 하다가 자기들도 막 문제 생기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혼할 거면 그 여러분들 그 양혜승 씨 노래 있잖아요. 화려한 싱글. 그 되게 클럽 분위기, 그런 신나는 비트로 시작하는 그 화려하게 막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다가 갑자기 막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그 부금 있잖아요. 오프닝 첫 가사 결혼은 미친 짓이야. 네, 첫 가사부터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그 소설 좀 넘어가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혼도 정말 싫어. 네, 그래서 이 화려한 싱글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그 어쩌면 이 노래가 부부의 날이 법정 공유로 못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화려한 싱글이라는 노래가 그 21세기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 사회상을 반영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노래가 보통 그 시대를 반영을 하는 노래들이 꽤 많아요. 뭐 그래, 요즘은 과연 요즘 막 걸그룹들 노래들 보면 막 그냥 되게 자극적인 노래들 되게 많죠. 가사들 막그막그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 그 가사 해석해 보면 되게 야하거든요. 그막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한 다음에 막 롤리롤 롤린 그 빙글빙글 돌린대잖아요, 의자 위에서. 그잘 생각해 보면 야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냐,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더 얘기하면 수위 조절이 안될것 같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의 달에는 되게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달이긴 한데,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상처를 받아요, 난. 그러니까 학폭 피해로 인해서 좀 가정의 달에 대해서 좀 뭔가 색안경을 끼게 된 거야. 내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좀 인간관계로 인한 그런 상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부부의 날이 되면, 물론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부인이 될,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는 정말 막 친구처럼 알콩달콩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글쎄요. 미래에 대한 상상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어요.